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 화폐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전했습니다. 오늘 디지털 화폐 변화라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열린 한 국제통화기금 공동국제컨퍼런스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각국의 당국자들은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라며 디지털 화폐가 지급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핀테크 등 신사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도 테라 루나 사태처럼 신뢰성과 안전성 면에서는 취약하다는 점과 불법 자금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한 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추 부총리는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급속하게 변모하는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보호 등 정책 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.